trưởng đoàn đại biểu Quốc hội, thành ủy viên, chánh văn phòng thành ủy, giám đốc sở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thành phố, Nguyễn Quang Thăng, thành viên hội đồng nhân dâ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Thị trưởng thành phố Daegu Hàn Quốc đã đến thăm và làm việc với thành phố này. Cũng nhân dịp này thì cũng được biết là ngài cũng mới nhận, tôi cũng rất là vui mừng chào đón ngài với cái. Năm 2024년에 데뷔하고 다른 시는 아자메 결여 이.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20주년. 2020년에 베트남하고 한국의 관계는 전면적 전략. 그래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응년의 나라 베트남을 이끌고 가고 계신 거 참으로 놀랍습니다. 첨단 산업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그리고 UAM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ABB 이런 모든 첨단 산업들이 지금 대구의 중심 산업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다남이 직항로도 다시 재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의 첨단 산업들이 다남시에 같이 협력을 해서 다남시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다남과 대구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청년의 나라 베트남의 무궁한 발전과 다남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껏. 참 베트남 와서 놀라운 것을 많이 보는 것이 한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가장 큰 동력은 교육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 국민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났어요. 거기다가 부모들의 교육열을 더하니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죠. 그래서 시장님과 다낭 시장님과 오찬을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20, 30년 내에 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나의 직접과 과의 계속 나의 저자 우리도 깔목에 있나? 아니 우리는 건강하시라고 홍삼. 홍삼. 홍삼 태야.